잡음의 신나는 댄스 무대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그러면 됐죠 뭐.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테이지. 1994년 6월 셋째 주부터 5주 연속 1위 수상의 금자탑을 쌓은 곡. 특히나 마음 울적한 날에 반드시 듣고 싶은 노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죠. 칵테일 사랑. 안녕하세요. 방건조 차이요.
자, 1994년 여름 대한민국을 후끈 달군 화제의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저의 사랑을 그대 품 안에 한가득 실어드리고 싶네요. 소리를 지르실 거면 확실하게 질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우리 모두 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띠기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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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기딥. 자, 혼성 아이돌 그룹의 무대입니다. 이 곡은 왠지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싶네요. 자, 100일째 만남. Yeah! 모처럼 큰맘 먹고 너를 위해서 가진 건 모두 털어 선물을 사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처음으로 여자에게 선물하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색하고 쑥스러운지 몰라. 디기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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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하고 있어줘. 디기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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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인 것처럼 분들은요. 지난해 나를 돌아봐로 최고의 인기를 증명한 대한민국 최초의 메이저 힙합 그룹
달걀을 깨면 계란 프라이가 될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여러분들 정말 더우시죠? 자, 바로 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신곡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힙합 전사들이 들려주는 여름 안에서 Here we go! 난 너를 사랑해 Yes, back again! 난 너를 사랑해 hey. Let's go!
1994년 녹화방송 가요탑10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수들만 서는 이 가요탑10 무대에 특별한 분이 한 분 아까 나오셔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소은이 씨 자리에 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은이 씨 본인 소개를 네,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93년도 작년에 데뷔했습니다. 네, 데뷔 2년차 신인 개그우먼 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특채 개그맨으로 이제 네. 오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인이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건 좀 처음이실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정말 굉장히 떨리는데요. 사실 이 스튜디오가 저희 그 코미디 세상만사 녹화장이거든요. 아, 예. 네, 여기서 덕균이랑 은희랑 녹화 매주 하는데 저희 프로는 이렇게 방청객이 많진 않아요. 네네. 근데 되게 떨리고 예, 좀 색다른 기분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네. 신인에서 그런지 굉장히 네. 활기찬 모습 정말 아름답네요. 네네. 네네. 자, 아니 아까 여러분의 배꼽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아, 왠지 이 대한민국의 어떤 개그우먼으로서 앞으로의 개그계를 정말 짊어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까 함께 무대를 꾸미셨던 네. 분과 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보이는데. 아, 네. 네네. 그 20살 차이밖에 안 나고요. 아, 예. 제가 73년생, 주니엘은 93년생. 오. 그래서 올해가 94년이니까 두 살 된 음악 신동입니다. 아. 네. 어, 두 살 된 친구가 이렇게 네.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네. 보면서 정말 경이롭기 그지없네요. 네, 주니엘은요 날 때부터 기타를 메고 나왔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녹화방송 가요탑10 여러분들과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네. 송은이 씨가 정말 네. 개그맨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정말 좋네요. 혹시 앞으로 앨범 혹시 내실 계획 같은 거 없나요? 앨범이요? 가수 송은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본다면? 상상... 아... 악상이 갑자기 떠올라요. 오! 오 어떤 거? 어떤 악상이 떠올랐나요? 모던락이고요. 어, 모던락인가요? 새하얀 집을 함께 꾸미고 작은 정원을 가꾸는 꿈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걸 가진 거야. 아니, 이게 지금 바로 떠올란... 네! 노래 괜찮아요? 어, 근데... 2001년 정도 후에 발표해봐야겠어요. 아니 정말 아직 나오지도 않은 곡 지금 막 생각난 네. 곡인데 따라 부르는 분들이 몇 번 보였어요. 이거 대박 분명히 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정말 네, 신기합니다. 네. 요즘 근황에 대해서 아, 잠깐 요즘요?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94년도 이게 작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찍었는데요. 어떤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어떤 영화죠? 티라노의 발톱. 7월에 개봉하는데 제가 원신 34로 나오는데요. 원신 34? 네. 얼마 전에 그 네. 후시 녹음을 잘 마쳤습니다. 아 정말 대단. 근데 너무 먼 미래겠지만 네. 네. 20년 후 2014년 와 까마득하죠 지금 생각할 수 없는데 소은... 그날이 오기나 할까요? 아유, 말도 안 되죠. 그때쯤 되면은 네. 왠지 이렇게 막 화상 전화 연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화상이요? 네. 불에 댄다는 얘기인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각자 전화기를 하나씩 들고 있을 전화기요? 수도 있어요. 집 전화기를? 아 그렇죠. 아, 들고 다니면서 송은희 씨 2014년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혹시 결혼은 했겠죠? 결혼? 2014년이면 제가 40살인데 당연히 했겠죠. 아,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대단 질문을 제가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에이 정말 짓궂다. 아유 이렇게 제가 좀 가끔 가다가 바보 같은 네.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끔찍하네요 생각만 해도. 죄송합니다. 자 송은희 씨 사과드리고요. 요즘 나이트클럽과 락카페에 가면 블루스타임이라는 게 항상 꼭 있잖아요. 네네 있죠. 요즘 이 노래가 블루스타임 때 정말 뜨거운 인기라고 합니다. 정말 이 노래 좋아하시죠? 가만히 앉아있고는 못 배기죠. 나가지 않을 수 없죠. 제 생각에 오늘 이 곡은 좀 송은희 씨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제가요? 팬이잖아요 아, 또 이분은. 신이라서 이런 거 카메라 원샷 받으면 떨리는데. 그래서 네. 오늘 네. 좀 송은희 씨가 이렇게 소개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감독님이 좀 이렇게 좀 올라오셔가지고 왜 아. 카메라 워크에 좀 신기술을 제가 좀 어디서 본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가 되는 건데 이렇게 아, 그래요? 카메라가 이렇게 들고 왔다가 아, 그래요? 한 바퀴 빙글 돌릴 수도 있거든요. 아, 아마 여러분들 토하실 수도 있어요. 어지러워가지고 이런 화면 아마 처음 아. 보는 화면이 될 거예요. 네. 소개를 한번 아, 멋있게 해주세요. 자. 와우! 아, 자. 오, 오, 야! 야, 야, 야. 오, 예, 예. 와, 지금 여러분들이 오! 놀라셨을 거예요. 토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화면 처음 보셔가지고요. 자, 여러분. 네, 네. 자,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네? 이분의 목소리에 많이 네. 빠져볼 수 없겠죠. 그렇죠. 자, 조관우가 부릅니다.
Noob, wow! Wow!